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20 문제 1번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조건을 보시면 2급-1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를 완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일 저장 규칙에는 400 곱하기 500 픽셀의 JPG와 40 곱하기 50 픽셀의 PSD 두 가지로 저장을 합니다. 우선 400에 500 픽셀로 레이어가 포함된 임시 파일을 저장한 후에 완성이 되면 지정된 경로에 JPG와 PSD로 다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는요. 이미지에서 부국본 이미지를 복제하여 변형하고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쉐이프는요, 발자국 모양과 폭발 모양을 그리고 제시된 색상,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포토샵을 실행합니다. 1번에서 제시한 문서 크기대로 파일에서 뉴를 클릭해서 새 문서를 만듭니다. 위스는 400픽셀, 하이트는 500픽셀, 해상도는 72픽셀 per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컨트롤 덤프를 누르고 격자, 그리드 보기도 같이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2급-2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 만든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활용해서 위치, 크기, 방향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동행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실 땐 Shift를 누른 채 조절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작업 중인 원본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는 임의로 설정을 하시고요. 폴더도 임시로 만들어 두십시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따라 파일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아기 부국본을 복제하고 변형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확대를 하시고요. 퀵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툴을 사용하기 전에는 Reset All Tools를 활용해서 툴의 옵션을 초기화시켜 주십시오. 브러쉬 크기는 최대한 작게 조정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하지 않고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 브러쉬 크기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퀵 셀렉션 툴은요, 드래그 하거나 클릭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옵션에 Add to Selection으로 설정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영역에서 제외할 때는 옵션에 설정하지 않아도 작업 이미지에서 Alt를 누른 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에서 빠질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줍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하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색상이 유사해서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선택 도구의 옵션도 같이 활용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에서 일단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털과 같은 이미지는요, 선택하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선택 도구로 선택을 완료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선택 옵션에 보시면은요. 셀렉트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셀렉트 마스크를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만 화면상에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스에서 설정을 맞춰주고 이곳에서도 여러분 선택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플러스,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는 선택을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마이너스는 선택을 빼주는 브러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레디우스 반경을 조금 설정하고 1픽셀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선택 영역에 대한 편집이 끝났으면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J를 눌러줍니다. Ctrl T를 눌러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여 배치하고요. 방향은 풀리 허리젠탈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격자와 눈금자를 참조해서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물 발자국 모양을 그릴 텐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옵션 바에 목록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동물 발자국 모양은요, 타일에 있습니다. 확장해서 첫 번째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등록된 모양의 비율에 맞게 드랩해서 먼저 그려주십시오. 방향이 맞지 않죠? 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안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옵션 바에서 칠 색상을 미리 설정하지 않아도 레이어 패널 생성된 모양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뜨면 이곳에서 여러분이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자, 문제 파일을 보시면은요, 9가 6번 입력이 돼야 되는데 두 자리씩 끊어서 생략한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빠른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999만 입력해도 9를 6번 입력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내부 그림자 효과 설정하시면 되겠죠? 레이어의 패널 하단, FX를 누르시고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오페스티는 75를 설정하고요. 앵글은 120.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33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출력 형태 보시고 그림자 방향 정도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이동하고 변형하여 배치를 하겠습니다. 색상을 바꿔줍니다.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666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폭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옵션 바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은요, 심볼스를
확장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레이어 패널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자,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클릭하고요. 자, 오페시티는 75, 앵글은 120,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33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양을 완성을 하셨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얼 볼드 60 포인트로 글자를 입력해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와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이프를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절대로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사각형의 상자를 만든 경우 옵션에서 설정을 마치고 나면 글자가 일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ARI만 입력해도 이렇게 아래 힌트가 주어집니다. 에리얼 볼드 클릭해 주시고요. 크기는 60.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 주시고요. 이제 제시되지 않은 뭐 행간 좌간에 대한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색상을 컬러 스톱에 각각 입력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라데이션의 왼쪽과 오른쪽 컬러의 배치를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앵글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앵글은 리니어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드랍 섀도우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완성하신 후에 레이아웃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각각 작업을 더 진행하시고 저장을 해주십시오. 격자를 가리고 저장한 후에 자, 저장 규칙에 맞게 JPG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하고요. JPC 문서 GTQ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자, JPEG 설정하면 파일 이름 뒤에 .jpg 붙을 거고요. 자, 이미지 크기는 400에 500으로 작업이 된 겁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로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하면 레이어가 합쳐진 상태의 JPG로 따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10분의 1로 줄인 사이즈를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40, 하이트는 50을 설정한 후에 다시 한번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지금은 임시 경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전송하기 위해선 NetPC 문서에 GTQ 폴더를 클릭해서 반드시 이곳에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 전송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2 사진 편집 기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을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2급-234를 활용해서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를 활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출력 형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 JPG 400에 500픽셀, PST는 10분의 1로 줄어든 40에 50픽셀로 전송할 폴더에 해당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 400에 500픽셀로 열어서 레이어가 있는 PSD 작업을 임시 폴더에 저장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의 문제 2번의 핵심은 색상 보정과 함께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액자 제작은 필터가 적용이 될 거고요. 안쪽 테두리 제시되어 있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출력 형태는 눈금자와 함께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눈금자를 참조해서 액자 프레임의 두께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선택을 한번 해보면요. 4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고 안쪽 테두리가 들어가게끔 프레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New, Ctrl N을 눌러서 제시된 크기대로 열어줍니다. 자, 단위를 픽셀스로 먼저 맞춘 후에 위스는 400, 하이트는 500, 레졸루션은 72픽셀 퍼 인치입니다.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눈금자와 함께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지정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하고 Ctrl 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를 참고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은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시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하실 때는 포토샵 포맷 레이어가 보존된 상태의 크기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적용하고 액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Ctrl J를 눌러서 현재 이미지 레이어를 복제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필터 메뉴 누르시고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아티스틱의 더 컬러를 클릭해서 수채화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적용하고요. 필터를 적용하는 전 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격자에서 표시되는 가로상의 중앙은 여러분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로 중앙을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픽셀의 중앙이니까 250픽셀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요, 액자 프레임 상하 좌우
폭을, 너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각형 선택 도구,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초반에는 항상 선택한 툴 옵션 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올 툴스를 클릭해서 디폴트 세팅으로 초기화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New Selection, 새로운 선택일 때 패더는 0이고요. 스타일은 Fixed Size를 클릭해서 고정된 크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파일에서 보셨듯이 40픽셀씩 상하좌우 뺀 나머지 수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320에 420픽셀을 넣고 입력을 한 후에요. 자, 격자와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십자 포인터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중앙에서부터 가로 320, 세로 420만큼 선택을 해주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모서리를 둥그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자, 셀렉트 메뉴에 Modify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스무스, 매끄럽게를 설정하고 여기에서는 8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픽셀 값이 결과 출력 형태랑 맞지 않을 때는 언두를 하고 다시 한번 스무스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서 중앙의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안쪽 테두리 적용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스트록, 획을 지정하고요. 스트록의 두께 5픽셀이 되겠습니다. 컬러는 설정된 값을 입력을 합니다. 컬러 피커 하단에 샷 다음에 문제에서는요. 부가 6개 입력된 회색입니다. 자, 그런데 색상값은요. 반복되는 두 자리씩을 축약해서 3개로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99 입력했고요. 로케이션은 안쪽 테두리니까 인사이드가 됩니다. 노말 100% 투명도 유지 체크 해제하신 후에 OK를 눌러주면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택된 영역 안쪽으로 테두리가 생기겠죠. 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수치 75, 120도, 그리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77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액자 프레임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2-3, 2급-3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마스크의 형태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마스크의 음영 형태보다는 배경색이 단조롭죠? 자, 이럴 땐 매직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배경을 선택하고 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 저희가 리셋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 New Selection의 Tolerance 허용치는 32가 기본값입니다. 자, Add to Selection 하고 자, 배경을 여러 번 클릭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쵸? 네. 자, 옵션에서 세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하고 Tolerance는 20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tiguous 인접에 체크를 해제하고 배경 부분을 여러 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경계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색상 부분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색상을 톨러런스에서 지정한 만큼 선택을 해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선택에서 빠지면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다른 선택 옵션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선택의 연산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Shift Ctrl I를 누르고 Ctrl C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한 후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Ctrl T를 사용해서 크기를 비율에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자,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하실 때는 Shift 누르고 조절점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끈 모양을 확인하시면서 분립 호리젠탈로 좌우로 뒤집어 줍니다. 수평 뒤집기를 한 후에 출력 형태 참고해서 크기와 회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할때 미세하게 이동을 하시는 거는 키보드의 방향키 활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고 변형을 완료해 줍니다. 그런 다음 그림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FX를 누르고 드랍 섀도우를 설정하고 OK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마스크 이미지를 회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해야 됩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에 마우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해주게 되면 자, 투명을 제외한 색상이 있는, 즉 픽셀로 채워진 이미지를 빠르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요,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과 레이어의 하단 조정 레이어 클릭하고 휴 세츄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본을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편집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조정 레이어인 휴 세츄레이션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패널이 새롭게 열리고요. 여기에 컬러라이즈 색상화의 체크를 하고 색상, 채도, 명도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휴는 150, 세츄레이션은 0. 명도는 45를 입력해서 회색 계열로 색상을 보정하겠습니다. 색상에 대한 정확한 값은 제시되지 않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 계열의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를 먼저 적용하시면 색상 계열 조정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서 작업 진행합니다. 자, 이제 2급-4 이미지 모래시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배경 단조롭습니다. 매직번드 사용하겠습니다. 앞서 설정한 옵션대로 Add to Selection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클릭한 지점하고 동일한 색상을 경계를 넘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고 범위는 허용치, 톨러런스에서 그리고 여기 컨티규어스의 체크를 풀었기 때문에 자, 이 모래시계 이미지 하이라이트 부분도 같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컨트롤 D로 선택 해제하시고요. 컨티규어스 다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톨러런스는 10 정도 설정하고 선택에서 제외할 부분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바깥 부분에 그림자 부분은요, 굳이 한 선택 도구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선택 도구의 옵션을 활용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Shift, Ctrl, I 눌러서 선택을 반전하고 Ctrl C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Ctrl T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방향, 회전값 다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상 레이어에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액자 프레임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네. 자, 단축키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게 되면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가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위치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외부 광선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 아우토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오페시티 75로 설정하고 스프레드는 0을 지정한 후에 사이즈는 7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를 왜곡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이틀을 활용할 거고요. 자, 바탕 30포인트 그리고 F가 6개면 흰색입니다. 클릭하고요. 30을 입력하고요. 색상은 흰색. 굳이 FFF를 입력할 필요 없이 왼쪽 상단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글자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단락의 정렬은 센터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폰트를 좀 더 굵게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anti-aliasing 설정에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다 이제 변형을 하겠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어떤 형태에 가깝나요? 여러분 예상되시는 모양이 있죠? 네,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열고 스타일을 클릭해서 PC 반대로 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를 마이너스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30을 설정해서 글자를 왜곡을 했습니다. OK를 눌러서 완료를 하고요. 자, 이제 레이어에 FX를 누르고 스트로크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2를 설정하시고요. 자, 색상은요, 컬러 피커에서 영문 입력 모드에서 F03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글자 위치 바꿔주시고요. 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격자와 안내선 참조하셔서 위치 설정하는 거 조정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에는 안내선과 격자를 가려줍니다.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다운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 파일 저장하시고 자, JPG로 저장하기 위해서 Save As, 파일의 Save As 단축키 Shift, Ctrl, S를 눌러줍니다. 정답을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할 경로,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해줍니다.
퀄리티는 8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10분의 1로 축소합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가서 위스는 40, 화이트는 50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지정된 경로인 GTQ 폴더 안에 PSD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산 사진 편집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 2-2급-5에서 8을 사용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요, 정답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정해진 파일명으로 두 가지 JPG와 PSD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크기는 600에 400픽셀인 JPG와 60에 40픽셀인 PSD 두 개를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원본 작업은요, 600에 400픽셀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GTQ 2급의 3번 문제에는요, 그림 효과에 배경색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배경색은 여기에서는 99CCFF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색상을 지시하는 6자리 중에 두 자리씩 동일합니다. 빠르게 입력할 때는 9CF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된 배경색에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레이어 마스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지시는 대각선 방향으로입니다. 아래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금 6, 7, 8에 해당되는 이미지는요, 적절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서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고 변형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여과는 두 개가 주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Warp Text를 적용해서 변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도 두 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쉐이프의 지시사항, 색상, 레이어 스타일, 오페스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업 진행해 볼까요? 자, 작업할 이미지를 다 열어놨고요. 오른쪽에 작업 이미지처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600에 400픽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배경색을 채우기 위해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9CF만 입력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Alt, Delete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눈금자와 함께 격자를 표시해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인 2급-5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결과를 보시고요. 네.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하는 파일은요,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십시오. 자, 작업 중인 원본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저장 규칙대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저장하는 포토샵 포맷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되면 JPEG과 PSD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는요,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를 적용할 겁니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트계
러브파스텔을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를 적용하기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기치 않은 다운에 대비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배경색과 연결해서 합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해서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워서 배경색과 연결을 할 겁니다. CC에선 대각선 방향이라고 했고요. 자, 결과 이미지를 보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에 앞서 항상 Reset All Tools로 툴의 값을 초기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노멀 100%일 때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 일부를 자연스럽게 지우도록 합니다. 2급-6 이미지의 일부를 선택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경계선이 구별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동 선택 도구 지정해서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C를 눌러주고요. 작업 이미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 그리고 방향 회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배치하고요. 네. 격자와 안내선, 눈금자를 활용해서 배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시고요. 자, 여기에 적용할 효과는요, 외부 광선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요.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75% 그리고 베스트는 75%를 지정하고요. 사이즈는 50픽셀을 적용해서 광선 효과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급-7 이미지에 자동차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이 단조로운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배경을 선택해주고 반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dd to Selection을 지정을 하시고요. 이 Tolerance는 초기화하게 되면 32가 적용되어 있는데 32인 상태에서 Add to Selection을 하게 되면 자동차의 경계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조정을 해서 20 정도 설정하고 배경 이미지를 여러 번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택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Ctrl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Ctrl T를 눌러서 크기, 방향,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Flip Horizontal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자를 참조해서요. 크기와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동차 이미지에는 베벨앤 엠보스, 경사와 엠보스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고 베벨앤 엠보스를 클릭해 줍니다. 방독면 이미지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매직 원드를 사용해서 Add to Selection일 때 배경의 흰색을 여러 번 클릭해 줍니다. 경계가 나눠져 있는 부분은 선택 영역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클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을 반전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Ctrl T를 누르고 Shift를 누르면서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요.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크기와 배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할 때마다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해당 이미지는요, 레이어의 오페시티를 70%로 적용을 해줄 거고요. 자,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100%네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 광선 효과.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을 해줍니다. 사이즈는 30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리셋 올 툴스를 했기 때문에 옵션은 쉐이프, 색상이 들어가는 상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레이어가 새로 추가될 거고요. 쉐이프 목록 버튼을 눌러서 지시하는 모양을 찾아줍니다. 자, 여기선 심볼스의 카투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그려주시고요. 네, 위치를 맞춰주십니다. 자동차 모양에는요,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두 가지 색상이 적용된 후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컬러 스탑의 색상 값을 각각 입력을 해줍니다. 색상의 그라데이션 방향을 보시고요. 네. 앵글 확인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드랍 섀도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가 풀린 상태에서 앵글 값은 각자 레이어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완성 결과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형태는요, 예, 월드라고 되어 있는 심볼스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비슷한 형태. 웹에도 있습니다. 자, 곡선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구별해 주십시오.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모양을 그립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 주십시오. 연속해서 모양으로 그려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네, 여기에 트럭시도 효과와 레이어의 오페스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페스티는 50%로 설정을 하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제시한 속성을 보시고요. 에리얼 볼드 30피트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와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리젠털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이미지 왼쪽 하단에 클릭하고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영문 폰트 시작되는 철자 입력해주고 아래 힌트가 나오면 에리얼 골드 클릭해줍니다. 자, 크기는 30포인트를 지정하고요. 입력을 해준 후에 옵션바에서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우고요. 자, 작업 이미지와 같이 변형을 해줍니다. 자, 마크 어퍼가 되겠죠? 네. 그리고 밴드는요, 호리젠탈 50%가 적용되어 있는데 50이 아니고요, 30%로 바꿔줍니다. 네. 구부러진 정도를 보시고요, 여러분이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 핵은 사이즈는 2로 설정을 하고요. 단일 컬러이기 때문에 필 타입은 컬러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을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계속해서 클릭합니다. 자, 그래디언트 에디터를 띄워주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은요. 363을 입력합니다. 오른쪽 클래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39C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의 분포 보시고요. 앵글은 0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자 효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22 포인트로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바탕 22 포인트 지정해 줍니다. 한글 볼이 좀 두껍게 출력이 되기 위해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336을 입력을 하고요. 글자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 스트로크 팩을 지정해 줍니다. 팩은요, 사이즈가 2픽셀이고요. 색상은 흰색이 되겠습니다. 입력할 필요 없이 왼쪽 위 모퉁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드롭 섀도우를 같이 체크해 주고 OK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글자의 배치 그리고 이미지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중앙에 정렬을 할 때는요, 이동 도구로 글자 레이어를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Move Tool 옵션에 정렬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격자를 가리고요. 저장을 최종적으로 해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S 누르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 넷PC 문서에 GTQ 폴더에 600에 400인 JPEG을 먼저 저장하는 겁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고요. 60에 40픽셀로 설정하고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내 PC 문서에 GTQ 폴더 안에 PST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파일은요. 언제든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 중인 상태에서는 완료한 후에 자, 이미지를 닫고 바탕화면에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임시 파일에 저장해 놓은 원본 이미지를 열고 수정한 후 지금과 같은 과정으로 JPG와 PSD를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4번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9에서 13번 이미지를 활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은 이미지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저장 규칙은요. 600에 400픽셀의 JPG와 60에 40픽셀의 PST 두 개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문서에 GTQ 폴더에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4를 붙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 작업은 600에 400으로 먼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림 효과는요. 자, 필터가 두 개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적절한 선택에 의해서 작업 이미지에 배치하고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과 불투명도, 오페스티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총 3개가 나오는데요. 그중 2개는 워프 텍스트를 활용한 문자 왜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각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쉐이프는요.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중 하나에는요,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쉐이프도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서 그린 후에 색상과 레이어 스타일, 오페스티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포토샵 진행하겠습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미리 열어놓았는데요. 자, 3번에 이어서 4번 이미지도요. 비스는 600, 하이트는 400, 레졸루션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입니다.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합니다.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환경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 전체 선택하고 카피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의 크기를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눌러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완성된 이미지를 보시고요. 자,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조정하는 거는요. 옵션 바에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크기 600에 400픽셀을 유지하면서 모든 레이어를 포함할 수 있게끔 저장을 먼저 해줍니다.
이메일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 규칙에 따라 파일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장 규칙에 따라 JPG와 PSD 저장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제시된 필터는요. 페인트 덥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아티스트계 페인트 덥스를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적용한 후에 저장을 바로 해주십시오. 다음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이미지 보시면은요, 흰색 부분이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자, 단조로운 배경을 선택할 때 유리한 매직 원지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리셋 올 툴스를 해서 툴의 옵션을 초기화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나서 다른 떨어진 영역의 흰색을 선택하려면 여러분이 Add to Selection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런데 위에 옵션을 보시면은요, Contiguou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인접에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흰색 면을 클릭하게 되면 Add to Selection을 하지 않고도 이 이미지의 흰색 영역은 모두 선택을 해주죠. 자, 경계에서 떨어져 있는 영역도 클릭한 지점과 동일한 색상이면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이때는 옵션의 컨티기어스의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을 하십시오.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을 반전합니다. Ctrl C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고요. Ctrl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가 추가되면 바로바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75로 설정하고요. 앵글은 120도.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3을 각각 설정을 하겠습니다. 는 다음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급-11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역시 퍼즐과 손 모양만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배경을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앞서 설정한 내용 contiguous 인접에 체크 해제된 상태로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요, 자, 손 안쪽에 어두운 영역까지도 같이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클릭해서 풀고요. Contiguous 인접에 체크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옵션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Shift I 누르시고 선택 반전한 후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립 허리젠탈을 사용해서 이미지의 방향을 맞춰주시고요. 크기와 회전, 위치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하게 이동을 하실 때는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상하좌우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시고요.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벨은 엠보스 FX를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겁니다. 이너 베벨로 설정하고요. 사이즈 5픽셀.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설정하고요.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각각 5로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2급다시 12번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 이미지도 비슷한 톤으로 색상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직 원두 툴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에드 투 셀렉션 지정해 주시고요. 톨러런스는 40을 입력해서 배경에 하늘 이미지를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Shift, Ctrl, I를 누르고 선택을 반전해 줍니다. 그리고 Ctrl, C를 눌러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퍼즐을 들고 있는 손 이미지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자, 나중에 정돈을 해줄 수도 있지만 붙여넣기 전에 레이어 1을 선택해서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정돈이 됩니다. Shift를 누르고요. 컨트롤 T 상태에서 Shift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하고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격자를 참고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조건은요, 외부 광선 효과를 주고요. 자, 레이어에 오페스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투명도는 70%로 설정을 할 거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해서 외부 광선 효과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32픽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모양을 찾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상단 옵션에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쉐이프 목록을 눌러서 해당되는 모양을 찾도록 합니다. 제시된 모양은요, Venus and Owls의 Sith입니다.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등록된 모양의 종횡비에 맞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와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변형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스트로크 적용합니다. 4픽셀 적용한 후에 그레디언트로 테두리의 두 가지 색상을 적용하시고 아우터 그로우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요. 스트로크 획을 지정합니다. 4픽셀, 사이즈 4픽셀 지정하고요. 필 타입, 칠 유형은 그라디언트를 설정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 컬러 스탑은요. 63F를. 오른쪽은요. 더블 클릭해서 6F6을 입력해줍니다.
책상의 방향을 보시고요. 앵글을 조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0도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0도 설정했습니다. 자, 외부 광선 마저 적용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적용하실 때는요, 기존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우터 그로우를 설정하고요. 번지는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사이즈는 50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요. 레이어에서 현재 선택된 모양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붙도록 컨트롤 V로 붙여놨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위아래 관계를 보시면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로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서도요.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모양과 겹치도록 배치를 먼저 합니다. 자, 그림의 방향을 먼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분립 허리젠탈 지정하시고요. 크기를 일단 조정해 보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모양 레이어와 가져온 이미지 레이어 경계선의 Alt를 클릭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양 레이어와 겹쳐지는 위쪽 이미지만 잘라서 그룹처럼 보여주는 상태를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필터는요, 디퓨즈로 분산된 빛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이미지 선택한 상태에서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산된 빛은요, 디퓨즈로는 디스톨트에 있습니다. 디퓨즈로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모양 레이어를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자, 해 모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록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네이처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해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 등록된 종행비에 맞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입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상단의 오페시티를 6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뭇잎 모양을 찾아서 그릴 텐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옵션의 목록을 누르고요. 모양을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나뭇잎 형태는요, 2019 shape, 2019 모양에서 ellipse 클릭하고요. 세 번째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누르고요. 좌우가 바뀌어 있네요. 플립 허리젠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레이어 순서가 위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네, 가장 위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Shift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게 되면 바로 위쪽으로 현재 존재하는 레이어의 가장 위로 정돈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요. 색상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이너 그로우를 클릭하고요. 사이즈를 2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때 빛이 나는 색상을 보시고요. 흰색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7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들리 에너지는요,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 33포인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 클릭하고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M을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였죠? 네. 33포인트를 설정합니다. 글자를 입력하여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Warp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요, 아래쪽으로 퍼지듯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어떤 변형된 스타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네, Shell Row입니다. Shell Row를 지정하시고요. 자, 허리젠탈 밴드 50%인데 40%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 이펙트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요, 흰색 테두리가 적용이 됩니다. 사이즈는 2를 설정하시면 되겠고, 흰색인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가 3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고요. 그래디언트 에디터의 왼쪽 클러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색깔을 입력을 해줍니다. 오른쪽 클러스탑도 더블 클릭해서 FCC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방향 보시고요. 자, 앵글은 90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드롭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디스턴스는 5를 적용할 거고, 아, 7을 적용할 거고요. 사이즈는 5를 설정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글자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나머지 설정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굴림 20포인트고 흰색입니다. 계속해서 horizontal 타입들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하고요. 흰색을 설정해 주고요.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arp 텍스트를 적용해서 정답과 같은 상태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래그를 적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핸드는 50% 적용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요. 팩 스트로크를 지정을 합니다. 사이즈는 2를 선정할 거고요. 색상은요. F6C를 입력해서 적용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글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문서 20포인트에 글자를 오른쪽 상단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클릭해서 문서 20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339를 C 색상은 CFFF네요. 지정한 후에 글자를 입력하고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2 선정하고요. 스트로크의 색상이 33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완료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미지 보시고요. 네, 배치나 크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격자를 가리고요. 저장을 최종적으로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저장 규칙에 맞게 JPEG과 PST를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JPEG으로 바꿔주고요. 내 PC 문서에 GTQ 폴더에 JPG를 저장합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0에 40픽셀을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설정한 후에 내 PC 문서 경로에 GTQ의 포토샵 폼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완료되면 작업 중인 파일을 닫고요. 바탕화면에 전송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